밭에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 오늘 이쪽 밭을 한번 예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초는 그린웍스 충전식 예초기를 사용할 건데요. 줄날과 칼날 두 개를 이용해서 예초 작업을 하겠습니다. 줄날은 1년생을 치는 데는 유리한데, 좀쉰 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칼날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라든지 조금 목화가 진행된 것을 좀 치고, 바닥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줄날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테스트하는 것은 줄날과 칼날을 동시에 쓰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충전 예초기도 한번 구입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도 엔진 예초기를 예전에 많이 썼었는데, 엔진 예초기가 좀 진동이랄까 이런 부분이 좀 많고 해서, 예초를 하고 나면 많은 양을 예초했을 때에는 팔이 얼얼얼해서 다른 뭐 식사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힘든 적도 있었는데, 충전 예초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날이 고르지 않고 돌 때, 그뭐 주변에 바닥에 부딪힌다든지 했을 때, 그게 바로 잡지 않고 이제 그 사용을 하게 되면 진동이 자꾸 커집니다. 커지면 나중에 부작용도 좀 오고 이래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장비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예초기의 성능에 대해서 궁금하실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작업을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같이 햇볕이 많을 때에는 우선 햇볕을 가리는 게 제일 우선이겠죠. 신발도 등산화나 안전화를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줄날을 주로 뭐 치기 때문에 요거는 신지 않고 각반 요거를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줄날로 한번 쳐볼게요. 일단 옆으로 놔두고 길부터 좀 칠게요. 아주 좋네요. 다 붙여버리죠. 줄날로 안 되면은 칼날이 돌아가면서 아주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나무를 맡기면은 줄이 아마 망가졌을 건데. 줄이 좀 짧아지긴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하면 소리 좀 나죠.
헬기는 줄날이 상하기 때문에 팔날로 붙여주는 게 낫습니다. 위에서 눌러줘요. 그리고 이게 충전 예초기 이게 가격이 배터리가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처음에 구매하기가 조금 꺼려질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한 2, 3년 정도 써보니까 충전기는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렇게 많이 살 수가 없으니까 보통 이게 한 30분 작업을 좀 심하게 한다라고 치고 한 30분 정도 쓰는데 3, 40분 정도 쓰는데 이거 5개니까 제가 실제 쓰는 거는 한 7개 5, 7, 35, 한 3시간 반 정도는 지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밭이 넓고 1000평 이상 되고 이라 하면 몇 번씩 이 집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충전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샀는 게 제가 드론 배터리 충전용으로 산 파워뱅크가 720W인데요. 배초기 배터리 5A 100W이기 때문에 220V 콘센트로 하면 3개 정도 현장에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예초기 날이 줄날이 다 됐는 것 같아요. 이걸 좀 가려 보겠습니다. 이게 줄날인데요. 길이가 아까 쳤을 때 이게 탁탁 치면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걸로 봐서 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받아 넣어줘. 줄은 조금 있었는데. 이 정도. 요게 다 돼가지고 이제 안 나오는 거네요. 가려보겠습니다. 보통 한 3m 정도 되는데, 저는 그냥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사이즈는 2.41mm 사이즈고요. 잘라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특징이 중심을 좀 잡아줘야 돼요. 한쪽은 좀 길게 하고 한쪽은 짧게 하는데 여기가 중심점이라고 보면 여기에서 걸리도록 이렇게 딱 눌러줘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감죠. 여기 보면 이쪽으로 감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잡아놓고 딱 걸려요. 이렇게 걸리죠. 이 상태에서 이제 감아주는 거죠. 처음에 잘 감아야 돼요. 다시 감을 수도 있어요. 골고루 펴지도록. 잘 감겨줘야 또잘 풀리니까. 근데 이번에 특징은 어저께는 이걸 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칼날하고 같이 안 썼을 때는 여러 번 가렸었는데 이번에는 밭을 두 개, 그러니까 900평하고 다음째 지금 600평짜리인가 그런데 이걸 처음 가린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쪽을 일단 이것 때문에 이걸 좀 쓰는 거죠. 고정시켜 놓고 한쪽 반대편 이렇게 넣도록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요. 한쪽은 고정시켜 놨으니까 한쪽을 이렇게 잡아넣으면 돼요. 먼저 이렇게 됐죠? 그 상태에서 여기에 고정시켜 놨던 거를 살짝 풀어서 당겨 가지고 여기다가 그러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예초기 여기에 걸죠. 여기. 걸렸습니다. 걸렸죠? 이 상태에서 돌리면은 자동적으로 길이에 맞춰서 잘려져요. 여기에 잘려지죠. 그리고 필요하면은 이제 땅을 탁탁 두드리면 줄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침 요게 줄이 다 돼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다시 넣어놓고.